네, 클린턴 앰프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오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엔 오렌지 레인지라는 밴드가 있죠. 네, 뭐 보여?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뭐 얘기하신 김에 오렌지 레인지 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잘 지내시죠? 맨날 안부만 물어봐. 저번에는 잘 가셨죠? 잘 가셨죠? 안부를 이렇게 물어봐 뮤지션들의.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은총 씨의 네 정말 뜬금포 요새 뮤지션들 안부 물어보는 네, 네.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는 버즈비 TV의 기어 타임즈입니다. 네. 네, 저희 오늘은 앰프 리뷰를 같이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앰프가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앰프예요. 저희가 맞아요. 했었던 어떤 뭐 시리즈의 일환인 게 아니고 애초에 오렌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네. 스타일의 앰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진공관 앰프 맞죠? 네, 진공관 앰프입니다. 이따가 스펙 설명 드릴 때 한번 진공 몇 개 들어가지 쭉 봐드릴게요. 이게 네. 네. 지금 트램 로드 3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딱 보면은 일단 트램 로드라는 말 자체가 트레몰로 짱, 그죠? 트레몰로의 왕 이런 거죠. 트레몰로의 군주 이런 느낌인데 네. 지금 보면은 약간 어떤 트레몰로에다가 뒤에 또 30 붙는 거 그리고 네. 이런 어떤 앰프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뭐 AC30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뭐 팬더의 약간 뭐 무슨 트윈리버브라든가 약간 뭐 그 트레몰로 달린 거 그런 느낌의 네 약간 좀 클린톤 플랫폼 앰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앰프들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 어떤 그런 좀 포지션이 있어요. 예. 느낌적으로 딱 그런 게 와요. 그 실제로 사운드도 조금 그런 성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플랫한 사운드. 플랫한 사운드. 딱 보면은 이제 사장님이 또 한번 말씀하셨던 게 요새 너무 메탈을 안 하니까 메탈 네. 성향을 가진 강력한 앰프들이 거의 이제 안 팔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사운드 메이킹을 어떻게 하냐면은 애초에 그냥 푸꾸꾸 개인 딱 넣으면은 으악 이렇게 되는 앰프를 잘 안 쓰고 그냥 딱 톤을 받아줬을 때 좋은 기본 사운드를 내주는 앰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톤 메이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앰프를 앰프로 끝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앰프를 어떤 좋은 사운드의 바탕 즉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 요새 사운드 메이킹의 트렌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더 성향의 그런 앰프들이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인기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각광을 받고는 네. 있는데 나는 그래도 푸꾸꾸 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지금 뭔가 좀 사운드를 자기 취향대로 디테일하게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사용을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좀 예전에 좀 어떤 심플한 그런 세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앰프 개인 톤에 대한 어떤 익숙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푸꾸꾸 딱 올리고 치시는 걸 좋아하죠. 네, 푸꾸꾸 딱 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네. 그렇게 항상 좋은 세팅으로 치려면 자기 앰프 갖고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 포기하면 네.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 데서 나가서 꽂아도 그렇습니다. 그 소리 푸꾸꾸 딱 치는 소리가 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잠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푸꾸꾸 치는 앰프 시장을 네, 푸꾸꾸 치는 앰프 시장 네, 그거를 잠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푸꾸꾸 치는 앰프 시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오일장 같은 느낌이 네.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성향의 그 앰프 사운드 메이킹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자 이제 오렌지 에서 아무래도 시도를 이렇게 마음 먹고 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드네요. 트램러드 30입니다. 테크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노브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네. 노브 구성은 볼륨, 베이스, 트래블 그리고 네. 스피드, 트레몰로의 스피드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제 풋스위치군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풋스위치를 끼웠을 때 연동되는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 상어 있잖아요. 이게 상어? 뎁스입니다. 뎁스. 그래서 트레몰로가 깊어져요. 진짜 이거 보고 야 이거 연구하는데 시간 다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채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연동이고 이거는 그냥 네. 이거는 예 네, 이거는 그냥 여기 기본 사운드. 그러니까, 요거는 풋스위치 연동했을 때만 네. 아, 그러면 사용되는 거. 두 개를 쓰는 네. 두 개 다 스피드예요. 네. 두 개 다 스피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리버브가 있고요. 참 이 네. 리버브도 스프링 리버브 그렇죠? 표현해놓은 게 정말 이런 기호 만드는 건 진짜 센스 있죠. 저 감쇄기 기호가 더 기가 막혀요. 아 그러게요. 이 감쇄기 기호. 큰 스피커 작은 네. 스피커. 누가 봐도 감쇄기.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이게 30W, 15W, 2W, 1W로 아웃풋을 엄청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흔히 베드룸 모드라고 얘기하는 침실에서도 쓸 수 있다. 1W 네. 못 씁니다. 네, 네. 못 써요. 침실을
네. 뭐 침실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잠을 잘 수는 없다. 없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상어 마크처럼 물 속에서 써야 돼. 물 속에. 물 속에서는 아, 네. 네.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수륙 양용 앰프. 네. 오렌지의 트레블러드 네. 같이 보고 계시고요. 네, 프리앰프의 ECC-8121 2개와 ECC-83 3개 그리고 아웃풋의 EL-84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붙었네. 네, 그리고 이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 이 오렌지라는 앰프 이미지. 이 스피커가 보통 우리 젠센 아니면은 저거 우리 셀레스처 쓰잖아요. 근데 이 스피커를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해요. 네. 라보체라는 브랜드의 그러니까요. 12인치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야, 뭐 여기서 멋있다. 조금 아예 노선 선회를 하겠다. 우리는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된 사운드를 하겠다라는 게 스피커 셀렉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보체 스피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크기는 57cm, 46cm, 28.5cm로 상당히 큰 네,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24.9kg. 네, 이게 어쩐지 무겁더라. 그렇습니다. 요 자체 무게만 네, 트윈리버보다 약간 좀 작은. 근데 이제 꽤 이것도 많이 크죠. 트윈리버보는 스피커가 두 개고 그냥 하나. 네네네 맞습니다. 하나예요. 네 그렇죠.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말리면 안 돼. 아, 말리면 안 돼. 기음종에 네. 네.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아까 트레몰로 이렇게 조작해 보죠 한번. 네 일단 네. 쳐버리면. 일단 지금은 기본 톤부터 되게 후렷하긴 후렷하네요. 헤드룸 세팅이고요. 네. 헤드룸으로 한번 일단 갔다 와볼게요. 지금 베드룸 네. 훅 내려가죠. 네. 하지만 잠잘 정도는 아니네요. 네. 다시 헤드룸. 자, 좀 이제 좀 만져볼게요. 네. 일단 베이스부터. 저는 계속 치고 있겠습니다. 네. 어, 네. 베이스 사운드. 그다음에 트래블. 쭉 빠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몰로의 스피드를 그게 연동되는 건가 봐요. 어, 된다. 네, 트레몰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뎁스가 일단 많이 들어가야지 먹은 것 같죠? 네. 어, 트레몰로 퀄리티 좋네요. 네. 뎁스를 가장 극단적으로 올려놓으면은 거의 막 수륙 양념 거의 없어요. 네, 수륙 양념 느낌이죠. 그 꿀럭꿀럭 하는 느낌. 네. 요 정도 스피드까지 나옵니다. 최대한으로 해놔도 사실 그렇게 막 못 듣겠는 사운드까지는 아니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가지고 있는 트레몰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리버브도 살짝 어떤 앰프들을 좀 타겟팅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어떤 타 브랜드들의 그 플랫폼 모델로서 가장 좋은 그런 클린톤 앰프들을 타겟팅을 했다라는 네. 느낌이 분명히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다 잡은 거죠? 그냥 뭐 이거 눌러갖고 네. 뭐 세팅을 얘는 뭐 느리게 해놓고 빠르게 해놓고 얘는 느리게 해놓고 뭐 이렇게 없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네. 뭐. 예, 느린 거고요? 요 스피드랑 빠른 스피드랑 네.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우 이거 좋네요. 어프 스위치를 이용해서 트레몰로 세팅 값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해 네.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플랫폼에다가 이제 사운드를 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가격이 168만 원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의 사이즈를 봤을 때는 트윈 리버브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디럭스 리버브 정도랑 체급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디럭스 리버브도 이제 160만 원에서 스피커도, 스피커도 하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가 이제 동일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엔 이 플랫폼 앰프를 산다라는 거는 이 기본 톤 세팅에다가 이제 나의 톤 메이킹을 하겠다 그렇죠. 라는 출발점에다 돈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렇죠. 개인이고 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기본 톤을 168만 원을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본 톤 168만 원짜리 기본 톤에다가 메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있는 거 좀 빼겠습니다. 네, 다 뺄게요. 여기 있는 네. 거 인간 프랙탈 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기본 톤 프리즘 약간 좀 더 부스팅 하겠습니다. 네. 그 발로 하시네요. 발로 잘하네요. 오.
여기 메리스 리버브 켰습니다. 시계를 켭니다. 볼륨은 큽니다. 레드락스 갑니다. 메탈 해보겠습니다. 이거 메탈 안 되죠? 네. 재즈 하겠습니다. 네. 어? 픽사인 왔습니다. 네. 아우 진행 잘하네요 역시. 아우. 네. 아우 역시 김은탈. 네. 네. 인간 프랙탈 김은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은총 씨가 가끔씩 뇌를 놓고 이렇게 네. 해도 워낙에 연주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은총 씨 너무 제가 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보다 보면 탈탈 털려요. 네. 인간 프랙탈 김은탈 탈탈 털려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아우 힘드네요. 아 혹시 만도 형님 네. 뭐, 잘 되네요 이거. 자 마이클란드 리뷰 아니에요. 마이클란드 리뷰 아닙니다. 오렌지 네. 이거 트램러드 리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시연 단주에다가 네. 또 아예 봐야죠. 앰프 시연을 두 개 했잖아요. 두 개. 네네. 그 기타별로. 네, 기타별로. 건보컬랑 싱글이랑. 네. 두 개 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네. 자, 기타 두 대 한꺼번에 리뷰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좀 사운드 모니터가 네네네. 다양하게 되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좀 앰프 성향에 좀 맞는 톤을 들려드리려고 3, 3호는 일부러 뭐 저희가 굳이 뭐 중간에 뭐 막 뭐 드라이브로 전환하고 이런 걸 안 해봤고요. 네네네. 네, 좀 여러분들이 성향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네네. 되는 네, 그런 정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렌지 트램러드 30 충실히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보통 이제 유화 그림 그리려면 캔버스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네. 하얀색 캔버스 뭐 백서라든지 뭐 화이트 브랑슈 뭐 이렇게 뭐 카르트 브랑슈로 뭐 백지수표 뭐 이렇게 해서 백이라는 숫자를 백 하얗다는 얘기를 아무것도 없다 뿌렷하다 뭐 이런 걸로 타는데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렌지색 캔버스. 오렌지색 캔버스. 아, 캔버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 네. 네. 그렇네요. 좋네요. 네, 은정 씨는요? 네, 한 줄평 드릴게요. 1등을 쫓고 싶은 반에 15등 이렇게 드릴게요. 15등이요? 15등이요. 그러니까 네. 1등 한 반에 몇 명입니까? 중요한 거. 아, 40명이에요. 40명이요. 40명인데 반보다는 위네요. 그러니까 반보다는 위인데 1등을 쫓아가고 싶은데 아직 15등인 거죠, 현실이. 아직 현실이 15등이다.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노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력의 시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학창 시절에 15등 이렇게 하던 친구가 한 학기 지나고 나서 거의 올라온 경우를 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어떤 20등 네. 밖에 사람들은 주로 포기라는데 그렇죠, 15등은 그렇죠. 포기하기가 좀 애매한 애매한 일단 애매한. 10위권 안에 탈환부터 해서 네. 이렇게 쭉쭉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트램러드가 어쨌든 한 반이 40명이면은 이제 절반이 이제 20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 기준선을 봤을 때 이 위다 네네 네. 밑에가 아니고 네. 라는 의미로 다운로드 말고 오버로드 네. 오버로드 하겠습니다. 아, 네. 오버로드 오버로드 네. 저거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트램로드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한 장난스러운 만족평을 뭐 드리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같은 체급의 앰프들에 비해서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아직까지는 조금 둔탁합니다. 덜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둔해. 뭐 이 플랫폼이라는 그 역할로서 봤을 때 조금 더 청명하게 더 깨끗하게 잘 뽑아줘야 되는 역할을 조금 더 뭔가 좀 시간을 들여갖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주신 게 청명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친구가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은 또 더티 사운드로 봤을 때는 또 거기 그렇죠. 또 더티가 없고. 그렇죠. 근데 참 15등. 네, 15등입니다. 네, 하지만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럼요. 바로 그런 포지션 15등. 네, 네 여러분들 네, 수험생활 힘내십시오. 점수 드릴게요. 임종 때문에 네. 다 도졌어. 네, 맞습니다. 정확하셨습니다. 네, 점수를 뜨면 따당 7.0, 7.5, 7.5, 7.5, 네네네네. 네, 다 비슷하네요. 네, 7점대가 셋 다 7점대가 나왔네요. 네, 다음 학기에 다시 한번 리뷰하면 네.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다음 학기. 그렇죠. 다음 학기 기대할게요. 오렌지 레인지. 오렌지.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오렌지 레인지.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오늘 네. 오렌지의 트램로드 30 같이 보셨고요. 어쨌든 오렌지의 그런 영역 확장의 의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네네네네. 그런 기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역시 오렌지 앰프를 해볼 건데 뭐냐면 파워 앰프예요. 네네. 파워 앰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또 플랫폼 앰프를 하고 나서 또 파워 앰프를 하고 오늘은 뭔가 좀 어떻게 좀 포커싱을 딱딱 맞춰가지고 파워 앰프도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앰프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프리만 쓰고 계신다, 프리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그 프리를 공연장에서 라인아웃 말고 캐비넷에다 연결하고 싶은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시원하게 네. 좀. 예. 그럴 때 이제 파워 앰프를 활용을 하실 수도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기본으로만 저것만 놓고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드에서 이펙트. 나갈 수 있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름이 이쁘죠? 네, 이름이 굉장히 예쁩니다. 페달 베이비. 페달 네, 베이비. 그렇습니다. 페달 있는 사람들의 진짜 파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페달 베이비 100W 파워 앰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